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 좀 오래된 기종이죠. 그런데 부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이제 하드 고장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윈도우 손상일 수가 있어요.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업그레이드는 안 하신대요. SSD로 바꿔주기만 해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아쉽죠?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시켜봤어요. 가상 윈도우에서는 이제 부팅도 잘 되고, 하드 디스크도 옛날 구형 ID 2.5인치 하드인데요. 이런 정도 사양이라고 하면, SSD로 바꿔주는 게 아마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속도는 한 두세 배 빨라질 건데, 그냥 집안에서 이제 뭐 애들 숙제 용도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신다고 느려도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대로 윈도우 설치만 하면 될것 같아요. 기존 사용하시던 대로 바로 윈도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느려요. 맨날 SSD만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만지다가 이렇게 구형 노트북을 만지게 되니까 이렇게 느릴 줄은 몰랐어요. 막 지루할 정도로 느린데 다음에 오시면 꼭 SSD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벌써 바탕화면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탕화면의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뭐 제어판이나 기본적인 바탕화면 넣어드려야 되겠죠. 바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 컴퓨터에 맞는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돼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너무 사양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진짜 그것만 1시간 걸렸어요. 차라리 따로따로 하나씩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훨씬 빨랐을 건데, 어차피 매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라 시간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재설치를 해드렸고요. 속도는 조금은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부팅도 안된 부분도 다 해결이 됐고,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버 설치. 이것만 계속 1시간 동안 켜놓고 있었는데, 당연히 드라이버로 완벽하게 설치가 됐겠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는 걸 까먹었어요. 우선은 이런 기종은 특히 구형 노트북은 업그레이드는 필수고요. 2010년, 2009년 이후 제품들은 모두 SSD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세요. 웬만하시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교체하시는 게 아마 최고의 선택이실 거예요.